나타나는 게 좀 망가진 거예요. 아,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촌동생도 말리려고 했는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가 정말 만만치 않았겠어요. 장모님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많이 반대하셨어요. 아, 양쪽 집에서 다? 네, 양쪽 집에서. 예. 근데 근데 끝까지 포기 않고 이제 우리 큰 아기 운비 낳고 나서 예. 이제 다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네 이제 손녀도 태어났고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그때부터 허락해 주시더라고. 이야, 아~ 진짜 예, 용감하세요. 만난 지 얼마 만에 두 분이 사랑을 결실을 맺으신 건가요? 네. 아, 6개월? 아니. 6개월. 일주일. 김기만 아나운서 배우시죠? 일주일에서 6개월. 아니,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언제 사랑의 결실을 맺으신 건가요? 했더니, 바로 옆에서 딸이. 저예요, 저희. 사랑의 결실이 전부 다 그러셨나요? 야. 그래도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마음고생이 컸을 것 같아요. 특히 아내 입장에선 더. 애기 낳고, 이제, 사리조를 해야 되잖아요. 못했어요. 네. 신랑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어느 분한테 여쭤봤나 봐요. 미역국 어떻게 끓이는 거냐, 사료조를 어떻게 해주는 거냐. 그래서 지금도 그 미역국 맛을 잊을 수가 없고요. 믿고 싶지도 않고. 그냥 미역국 아닌지 닭 미역국. 닭 미역국 여보 고마워.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아들 은호는 그 아빠가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두 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면 자기 필요할 때만. 은솔이 은비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애들이 정말 똑똑해요. 이야, 자, 이렇게 단란하고 화목하고 재치가 넘치는 가족이 처음으로 아빠의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 특별한 귀향길 러비앤아시아가 동행했습니다.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떠나는 귀향길. 어느새 부모님이 계신 방글라데시에서도 다카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마스테. 저희는 지금 막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갈 텐데요. 아휴, 근데 여기 정말 더워요. 자, 그럼 예쁘게 옷을 갈아입은 우리 엄마를 구경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방글라데시 전통 의상으로 곱게 차려입은 아내. 구겨질까 한국에서부터 애지중지 공수해온 것이다. 우리 그때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여기 왔을 때요. 그냥 반팔하고 그냥 편하게 반바지 입고 왔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애기야 너는 왜 옷을 다 벗고 다니니?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가려고 그냥 옷을. 자, 그럼 보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출발! 늦은 밤에도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 마단커는 이 풍경을 그리워해왔다. 어우, 사람 진짜 많다. 좋아, 좋아. 드디어 집에 다다르고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찾아오는 순간. 은솔아,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품에 안아본다. 어떡해? 형처럼. 혹여 예의에 어긋난 것은 아닐까 긴장하는 아내. 조금은 어설픈 며느리가 마냥 사랑스러운 시아버지다. 9년 만에야 다시 인사를 드리는 며느리는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죄송하다. 왜 이렇게 살 많이 꺼졌지? 응? 은솔아. 새 아이는 단연 오늘의 주인공. 밝게 잘 자란 아이들의 모습에 가족들은 연신 감탄사를 쏟아낸다. 어머니는 오늘을 위해 스님의 기도가 서린 물을 준비했다. 망고 잎에 적셔 고루 뿌려주시는데 방글라데스식 환영과 축복의 의미다. 아스케제 제아남도 타락테세 에타 바샤에 포가스 카라르 모탄나 그다음에 যে ছেলে নাতি বউ সব যে আমি একসঙ্গে দেখতে পারলাম এটা আমার জন্য সৌভাগ্য 이제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공개할 시간.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 보내 주신 장모님 해 주신 거예요. 숟가락 두 통. 칫솔 목욕탕은
간장, 슬리퍼, 고무 장갑, 면봉, 청소수비, 떼소금. 그뿐만이 아니다. 와, 뭐가 진짜 많아요. 이렇게 있는 거 이제 시장 보는 가방. 직접 장을 보시는 아버지를 위해 몇 날 며칠 고심 끝에 고른 선물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 뭐지? 신랑이 어느 사람 또 나눠준다고 이것저것 좀 싸운 게 있어요. 설마 이만. 이걸 다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 얘를 모아놓은 거예요. 어머. 얻어서 저희가 여기 신랑이 갖다 준다고. 얘들이. 이것들을 가져오느라 정작 가족들이 필요한 짐은 최소화해야 했다. 와. 네가 아직 여기 실제로 못 봐서 그런다. 갔다 오면 네가 더 마음 아플 거라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는 되게 넉넉한 거지만 거기에서는 이런 거 없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다음 날 아이들과 함께 시내 관광에 나섰다. 이거 네 명도 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렇게 가요. 네 명. 혹시 다섯 명도 탈 수 있나요? 아, 여섯 명 탈 수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마당커는 이번 여행에 특별한 기대를 품고 있다. 아이들이 아빠의 나라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35도가 웃도는 더운 날씨에 시내 관광을 고집한 것도 바로 그 이유다. 내가 사람들이 이제 행복해. 세계 행복조사 1위가 방글라데시야. 이성은 있는 대로 행복하고 아픔은 없는 대로 행복하고 솔직히 우리 한국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잖아. 맨날 땀빠져서 아침 저녁 우리는 하고 사는 거야. 넌 눈에 얼굴도 안 보고 살잖아. 아빠 못 보고. 아이들의 눈에 비친 아빠의 고향은 어떤 모습일까? 때마침 힌두교 축제가 한창인 다카. 아이들이 더 많은 문화와 더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축제 기간 동안 도시 곳곳은 힌두교 신들의 재단이 마련된다. 이 축제는 특히 어머니 여신 두루가를 숭배하는 의식이 줄을 이룬다. 1년 동안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들은 제각각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소원을 빈다. 혈운에는 이 소리는 꿀루라고 불리는 기도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은 축제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더워요. 사람 많지? 이것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고통 속의 추억. 고통 속의 추억. 네. 행복, 고통 속의 행복. 아, 날씨 이제 더우니까 일단 이제 사람,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니는 못하죠. 그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행복은 축제를 볼 수 있으니까 기회는 맨날 오지는 않아, 않잖아. 1년에 한 번만. 그게 행복이죠. 이런 거 문화도 있다고. 우리가 안 믿어도 다른 사람 종교 이런 거 있다고. 아마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크면은 이해할 것 같은데. 아, 나 거기 가봤어 가봤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 사이 축제는 어느새 절정으로 치닫고 사람들은 이 밤 정열을 불태운다. 신상을 강물에 빠뜨리는 이 의식을 마지막으로 축제는 서서히 끝이 난다. 더위와 싸우며 오늘 하루 잘 견뎌준 아이들을 위해 야참을 찾아 나선 마담커. 발길이 멈춘 곳은 방글라데시식 케밥을 파는 곳이다. 입맛이 맞는지 하나로 나눠 먹겠다던 가족들이 너도 나도 더 먹겠다고 성화다. 하나 더 주셔줄까? 음식도 하나, 음식도 하나. 사실 누구보다 신이 난 건 마담커다.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왔던 그리운 고향의 맛. 얘들아, 오늘 이 거리 음식 다 먹어치워자. 돈 있어. 먹고 먹고 또 먹고 지치지도 않는데. 최고의 맛이에요. 아내에겐 모든 것이 신기한 맛이다. 맛있지? 그날 밤. 부부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 못할 것 같아요, 이걸로. 방글라데시 가족들에게 김치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인데 특히 형이 관심이 많다.
너네 이봐 너 누구들 할 때리고 휴식간에 이봐 또 화가 있니.